제 형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에 가서 보니까 춘원 이광수 대표작 선집이 있었어요. 방해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춘원이 이 이빨 독립선언서를 들고 이 형식의 설정이라는 것은 교육 구국론과 맞닿아 있다. 현대 민혁의 시초와 친일파 그 사이 어딘가쯤에 우리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우리 근대문학의 개척자고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. 아울러 친일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